강원 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서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임금 근로자 54만 9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31만 1천 명, 비정규직 23만 8천 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43.35%에 달했습니다. 이는 전국 평균 33%보다 10.35%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. 이같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도내 일자리가 서비스 업종과 건설 부문의 한시적 일자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.